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힙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정렬은 기본적으로 완전 이진트리기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기법입니다. O,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과 최악이 모두 동일합니다. O,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정렬은 분할과 정복을 해서 정렬하는 또 다른 정렬 중의 하나인 퀵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퀵 정렬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힙정렬도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이제 힙소트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힙을 다시 정렬하는 영역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을 참고삼아 확인하시고요. 힙정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정렬은 최대입과 최소입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최대입은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최소입은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의 키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크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최대입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자식 노드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최대입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루트가 가장 큰 데이터가 오겠죠? 그죠? 여기 있는 69가 이렇게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10, 30, 2, 그 다음에 16, 8, 31, 20 이런 식으로 완전 이진트리 형식으로 쭉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데이터를. 어쨌든 이러한 이진트리를 구성한 다음에 최대 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69가 그죠? 루트에 있네요. 원래 이진트리를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최대 힙을 구성할 때 루트에 가장 큰 숫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숫자 22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10이 내려오고 16, 2 이런 식으로 좌측 트리가 구성되고요. 오른쪽 트리에서도 31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8, 30 이렇게 구성됩니다. 요거 30입니다. 30.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좌측 트리와 오른쪽 트리를 별도 구분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루트에 있는 69를 가장 오른쪽 배열에다 보내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최대입을 구성합니다. 최대입을 구성하게 되면 가장 높은 숫자인 31이 위로 떠올라오겠죠. 그리고 또 31, 여기 원래 31이 있었죠? 3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최대입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32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왼쪽 트리와 오른쪽 트리를 최대입 순으로 정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별로 이해하는 어려움이 없죠? 이게 최소입이면 반대로 루트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